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영적 성숙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이 영적 갈망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그거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숙하지 않는 것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에게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베드로서 기자의 글을 쭉 보면 베드로서 기자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나라라고 권면을 했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중요한 게 뭐예요? 갈망인 거예요. 갈망. 우리들에게 영적 갈망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갈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이 출발점이구나. 우리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 맛본 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갈망의 방향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벽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성품, 환경이 다 다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맛본 그것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리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라고 했는데 이 돌을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석들 혹시 있으세요? 보석은 돌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돌을 주워다가 이게 보석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돌, 그건 우리들이 보석이라고 택한 돌이 비싼 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찮게 여기는 돌은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이 귀중하게 여기면 보석이 되고요, 버리면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버렸어요.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다시 찾아 산돌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모퉁이 돌로 삼아라.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분이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우리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이 지어지는 거고요. 사람들이 버린 돌처럼 모퉁이 돌을 예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집을 짓는다. 지금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모퉁이 뜰로 하여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를 우리들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산돌 위에서,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짓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